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정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량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75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75과는 취미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小培,你有什么爱好? 我喜欢看棒球比赛,你呢? 我的爱好是收集邮票。哦,那你收集了多少张邮票了? 小培,你有什么爱好? 我喜欢看棒球比赛,你呢? 我的爱好是收集邮票。哦,那你收集了多少张邮票了? 잘 들렸나요?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춘제, 설, 음력 정월 초하루, 춘절, 北方人, 북방 사람, 过年, 설을 쉐다, 饺子, 만두, 南方人, 南方 사람, 元宵, 元宵, 年糕汤, 떡국.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春节,北方人,北方人,过年,过年,饺子,饺子, 南方人, 南方人, 元宵, 元宵, 年糕汤, 年糕汤. 네, 잘 따라했어요.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배울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呀? 北方人过年吃饺子,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 听说是吃年糕汤,对吗? 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呀? 北方人过年吃饺子,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 听说是吃年糕汤,对吗? 자, 이제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小丁이 小白에게 묻습니다. 小白, 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 小白, 춘절에 중국인이 보통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자 小白가 北方人过年吃饺子, 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 북방 사람은 설을 쉴 때 만두를 먹고요. 남방 사람은 보통 元宵와 설떡을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小丁이 다시 물어요. 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 그럼 당신은 한국인들이 설을 쉴 때 무엇을 먹는지 아세요? 그러자 小白가 听说是吃年糕汤,对吗? 떡국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라고 대답하면서 본문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문에 사용된 춘제와 꾸어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춘제는 중국 최대 명절로 한국으로 치면 구정설에 해당합니다. 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만약 구정을 쉐다를 표현하고 싶다면 꾸어춘제라고 하면 됩니다. 春节期间停业三天. 이 문장은 설날 기간에 3일 휴업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过年을 살펴보겠습니다. 过年은 설을 쉬다, 새해를 맞다 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过年时去拜年. 이 문장에서 쓰인 拜年은 세배하다는 뜻입니다.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설날 세배하러 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最喜欢过年了. 이 문장은 내가 설 쉬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啊?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啊?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啊?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啊?小白,春节时中国人一般吃什么啊? 北方人过年吃饺子，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北方人过年吃饺子，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北方人过年吃饺子，南方人一般吃元宵和年糕。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 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吗？那你知道韩国人过年吃什么？听说是吃年糕汤，对吗？听说是吃年糕汤，对吗？听说是吃年糕汤，对吗？听说是吃年糕汤，对吗？ 네, 잘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듣고 성조를 표시해 보세요. 春节, 春节. 정답은 1성, 2성입니다. 一般, 一般. 정답은 4성, 1성입니다. 过年, 过年. 정답은 4성, 2성입니다. 饺子, 饺子. 정답은 삼성, 경성입니다. 知道. 정답은 일성, 사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빈칸은 보통이다, 일반적이다의 뜻을 가진 이반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꾸어년이 정답이네요. 세 번째 빈칸의 정답은 먹다의 뜻을 지닌 칠가 됩니다. 마지막 빈칸은 듣자 하니 듣건대의 뜻을 가진 팅쇼가 정답입니다. 다들 잘 풀었나요?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제76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민망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7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기후의 주요 특징은 대륙성 계절풍 기후입니다.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건조하고 한랭한 겨울입니다. 이때 바람이 시베리아와 몽고 고원에서 불어오므로 춥고 건조하며 남북의 온도 교차가 매우 큽니다.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따뜻하고 수분한 여름철이면 바람이 동부와 남부의 해양에서 불어오므로 보편적으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며 남북의 기온차가 매우 적습니다. 강수량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며 점차 적어지고 각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차이가 매우 커서 남동 연해는 1500mm 이상에 달하고 북서 내륙지방은 200mm 이하밖에 안 됩니다.